김밥과 라면, 국룰일 조합이죠. 이 김천 김밥 축제에 이어서 구미 라면 축제가 개막을 했고 잘 끝났습니다. 농심 공장이 관내에 위치한 데 그 착안한 한 구미시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이 축제가요. 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원종 오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. 국내 최대 라면 생산 공장인 그 농심의 구미 공장은 연간 약 8천억 원 규모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뭐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, 오징어 게임의 삼양라면, 가수 BTS 정국의 불닭볶음면. 사실 이들의 인기에 가려서 그렇지 사나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울리는 신라면을 앞세운 농심은요. K라면 수출 10억 달러 신화의 주역입니다. 올 들어 해외 공장 생산과 국내 수출을 병행하면서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. K라면 해외 확장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. 최근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그 봉지라면, 일명 우리가 한강라면이라고 하는데 그 한강라면 간편조리 기계가요. 미국, 중국, 불가리아에 약 111억 원어치 수출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박람회 전시장에서 단 하루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. 이제 라면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K푸드 대표 주자가 됐습니다. 이지혜 뷰였습니다.